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정 그 시작은 태국식 족발바입니다.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큰 도로에서 한참을 굽어 들어가야 나오는 이곳. 오호, 역시나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안으로 조용히 잠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꽉 차서 웨이팅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20, 30분 정도 쓰실 것 같아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 됐잖아요. 태국 분이세요? 네. 저는 서울 안 살아요. 네. 운산에서 살아요. 여기 직접 오신 거예요? 네. 손님들의 평가를 듣고 나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된 자맹단. 기다리고 기다리던 족발밥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소박한 그릇에 담겨 나온 기쁨 있는 자태. 한눈에 봐도 보통 음식은 아닌 듯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크 두 개로 슬쩍 눌러주니 스르륵 하고 분리되는 살코기. 입에 넣기도 전에 육질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요. 태국식 족발밥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야, 정말 부드럽게 먹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한국에선 맛보기 힘든 태국 전통의 맛과 조우하는 순간. 와, 부드럽습니다. 아주 찰기도 있어요. 찰기도, 탄력도 있고. 와, 정말 잘 썰어졌네요.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족발과 중독성 강한 간장 소스가 어우러져 자아내는 특별한 맛. 그 맛에 생소한 한국인도 익숙한 태국인도 모두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If compared to Thai food, this is good enough. This one is the best pao ka mo in Korea. 검증이 끝나고 정체를 밝히는 자맹단. 저희 생활에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네. 아. 생활의 달인입니다. 아 예. 보시려. 긴장되세요? 촬영 처음이죠. 울렁증. 요리를 그러면 태국 요리를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태국을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주방장들한테 물어도 보고 매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서 더 발전을 시켜서 하게 됐어요. 목표는 제 음식을 가지고 태국 현지에 가서 한번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